짠. 아 대박, 진짜 맛있습니다. 와 이거는 진짜 와. 비냉 먼저. 아니 이게 불었어요. 촬영하느라고. 이미지샷을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요. 아 참, 냉면은 한번 잘라 먹어야 되죠? 가위를 가져오겠습니다. 천천천천. 다시 비냉. 아, 이번에는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랑 비냉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큰 놈을 골라서. 면도 큰 놈이 같이 딸려왔네. 대박,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와. 아니 근데 면이 크니까 좀 힘들어요. 이렇게 조그만한 애랑 무를 같이 딱 올려서. 이제 물냉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먼저.
아, 저딱 좋습니다. 딱이 코스가 진짜 딱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육쌈냉면이 되죠? 이 소스가 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쌈장이랑 초고추장이 섞여 있는 맛입니다. 뭔가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아요. 그냥 이 비빔면이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사실 원래는 그 비빔면, 팔도 비빔면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비빔면과 삼겹살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. 어떤 분이 댓글로 신청해 주셔서. 근데 이렇게 냉면과 숯불 돼지구이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원래 비냉이랑 고기만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15,000원 이상부터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두 개 시키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2인 세트가 있길래 이거, 이거, 이거 이렇게. 아, 냉면 두 개인데 비냉 두 개보다는 하나씩 있는 게 낫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랑 고기 다가 고기 100g 추가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아주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목이 맥힌다 싶을 때 딱 몇 모금 딱 국물 마셔주니까 진짜 근데 이 육수가 비비라고 주는 거죠? 그 냉면집 가면 그 따끈따끈한 육수도 막 주잖아요. 진짜 맛있는데. 또 땀이.
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